오랜만에 해가 떴길래 남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로 가면 조금 가까워서 저는 주로 이 길을 애용하는데요. 어머 어머 다리가 흔들려. 어 다리가 그만 흔들렸어요. 어쨌든 오늘 혼자 남산을 가는데요. 좀 겁도 나고 이게 혼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도 탈 때 좀 겁이 나거든요. 안장을 바꾼 김에 테스트 삼아 나왔어요. 제가 사용하는 안장은 리믹이고요. 옛날에는 롱코를 썼었는데 지금은 숏으로 바꿨습니다. 테스트도 좀 하고 어떤지 좀 타보려고 가지고 나왔네요. 그래서 피팅은 따로 지금 받은 그대로 끼운다고 끼웠는데 살짝 지금 앞코가 조금 높아가지고 하나 모거리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아 무서워. 또 흔들거려. 모두 이 화창한 날씨를 즐기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기 남산분이 보이네요. 벌써 남산을 향해 가봅시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차량 통행이 아주 많진 않았는데요. 갓길에 있는 차들 때문에 혹시나 문이 열릴까 쫄아 있는 상태에서 버스는 또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사이에 껴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들은 저를 좀 크게 지나쳐줬고요. 뭐 덤프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치진 않아서 다행히 안전하게 공도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좀 오늘 같은 경우는 혼자 움직이니까 바리아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조금 눈치껏 진짜 올라갔습니다. 이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혼자 오니까 너무 무서워요. 차가 너무 많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나마 공도에서 바리아를 달고 난 후에는 좀 겁이 없어졌어요. 바리아를 달기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위협을 조금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 물론 숄더 체크로 더블 체크를 하긴 하지만 숄더 체크 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라이딩 할 때 바리아 없으면 이제 나가기가 좀 겁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도 나갈 때는 꼭꼭 챙겨서 나갑니다. 광고 아니고 내 돈 내 산이에요. 횡단보도 지나가려는데 아유 웬 날쌘 자덕께서 앞에 슝 하고 가시는 거예요. 댄싱을 하면서 저 멀리 사라져만 가는데 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이 되어서 사라졌어요.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올라가 보지만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다리는 점점 아파옵니다. 아니 오늘따라 왠지 어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치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평일 낮이라서 저의 이 꼴을 보여드릴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 정말 땀이 뻘뻘 나고 숨소리조차 헉헉거리면서 아주 죽을똥살똥 올라갔어요. 아 너무 힘들어. 정신없이 왔어요. 땀이 엄청났어요. 앞에 10대로 보이는 또는 20대로 보이는 아주 젊은 자덕분이 계셔가지고 완전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약간 빨리 왔더니 나는 차졌어. 그래서 힘들어요. 저 수령 그란폰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틈나는 대로 어필을 올라가 봐야 됩니다. 우선 인증샷을 하나 찍고 출발할게요.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자린이네 완전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한 장이라도 건져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한 장도 못 건질 것 같은데. 덥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네요. 정말. 없어요 없어. 이제 그만 올라가 볼까요? 차가 왔으면 좋겠는데 차가 안 오네. 아우 클립 끼우는 게 아직도 익숙치가 않은 거 보니 자린이가 많네. 안장이 이게 수명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새로 안장 바꾸고 나니까 이 쿠션감도 좀 다르고 이게 좀 꺼지는 부위도 좀 다를 거잖아요. 좌우 엉덩이 똑같지 않으니까 안장도 주기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장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장의 피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던 안장이 괜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앞코의 위치 그리고 앞뒤의 위치
물론 높이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3박자를 이뤘을 때 이 안장통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냐 싶네요. 항상 오를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필을 타는 걸까요? 뭔가 모를 개운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계속 10분대예요, 10분대. 거의 9분 몇 초 막 이래서 거의 뭐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제 속도 보이시나요? 10. 10이야, 10. 정말 안전속도다. 그죠? 너무 안전하게 가고 있어. 이게 시즌 오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남들 시즌 오프 한 것처럼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게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 설마 끌고 하진 않겠지? 다가오는 이 오르막이 완전 벽처럼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매번 오는 남산도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마 저수령 때는 이것보다 큰 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다 왔어.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버스. 버스가 안 돼. 우와! 마지막이다. 힘내. 혜영아,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오랜만에 혼자 와서 그런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다리에 철근을 달고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도 마시고 조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빛이 너무 좋아서 맨눈으로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서울 전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남산에 올라간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 한량 라이딩은 또 커피집을 빼먹을 수 없거든요. 저는 라이딩 나갈 때마다 이 약간 커피 마시고 이런 여유를 좀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운동벙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없나요? 저는 좀 한량 라이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거품 한가득해서 카푸치노에 시나몬 가루 가득 뿌려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 라이딩을 마치고 이렇게 커피 한잔하면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해질 무렵은 확실히 북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빛도 많이 들고. 라이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가하더라고요. 걸어다니시는 분은 꽤 많았는데 자전거는 의외로 많이 없었습니다. 저 역풍을 이겨내고 싱싱 달려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위가 저를 좀 괴롭혔지만 그걸 이길 만큼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 맛에 나오죠. 아, 곧 고프로가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